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건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호남 지역에서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자, 호남이 지역 기반이었지만 사실상 민주당의 지역 기반이 와해되고 있다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까지는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를 했는데 자, 이 이재명이 들어와서부터 호남 중심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자, 이 비명계를 중심으로 대부분 자, 이 컷오프를 하거나 또는 경선에서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호남 지역에서 반발이 심하고 있고 그래서 자, 이 국민의힘에서도 이 국민의힘에서 약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호남에서 지지율이 무려 14%포인트나 폭락했습니다. 자, 대신에 이 서울은 어떨까? 지금 이 서울과 호남 지역을 보면은 서울에서 국민의힘은 자, 민주당에 비해서 무려 17%포인트나 앞서고 있는 폭등한 상황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해 보니까 17%포인트나 민주당이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남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아승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서울은 민주당이 49석 가운데 거의 41석, 2석, 이걸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거의 말로 싹쓸이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서울을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공천 관련해서 자, 이 파동이 아주 크게 민영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공천 기간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비명계를 겨냥하고 있고, 자, 이렇게 공천 룰을 바꾸면서까지 자, 이 이재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면 도저히 공천을 받기 힘들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그래서 이 공정 시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일 앞으로 다가온 이 총선에서 지금 서울은 지난 총선 때 41대 8로 국민의힘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49석 가운데 무려 8석을 빼놔놓고 자, 40석 이상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왔는데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한국갤럽이 서울시민들의 지지정당을 물어보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26%, 국민의힘은 43%였습니다. 무려 국민의힘이 17%나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지금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 중도층이 대거 빠져나와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으로 옮겨가거나 아니면 중도층에서 자, 이게 아직까지 무당층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 이 서울 지역에서 이렇게 국민의힘이 앞서가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서울은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강했다. 호남 사람들도 많이 살 뿐만 아니라 여기는 중도 성향의 사람들. 그러니까 민주당의 선전선동에 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거나 또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민주당 표가 많았는데 지금 여기에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겁니다. 자, 이거를 보면 지금 최근에 이 서울에서 이 그 파동을 보면 뭐 이 동작을만 하더라도 이 이수진이 지금 기자회견을 하면서 탈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이 그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자, 무기징역죄에 해당된다. 판사로 자기가 판사로서 보니까 틀림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재명은 사람을 써먹고 버리더라. 그 뒤통수를 치더라. 어려울 때마다 자신이 도와주곤 하는데 도와줬지만 그러나 이재명으로 돌아온 것은 자, 철저하게 이용할 사람도 이용해먹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것 아닐까. 자, 그러면서 지금 영등포 어려의 경우도 이 김영주 국회 부의장입니다. 여기서 내리 세 번이 당선됐는데 여기도 지금 김영주 의원이 자, 이 겉으로는 존경한다, 뭐, 이 배울 게 많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 그런 걸 보니까,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이재명에 대해서, 자, 이 나를 모욕하는 것 같다, 조롱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공천을 통해서 이재명의 이 인간성까지 대비가 되면서 철저하게 이 반 이재명, 반 민주당 정서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동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함께 이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이재명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동작을만 하더라도 지금 거기는 나경원 의원이 지난번에 이수진에게 진 곳인데 지금 이 이수진 의원과 나경원 붙여놔도 나경원이 앞서가고 있고 나머지 여타 후보들과도 비교해보면 나경원 의원이 전 의원이 앞서고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잃어버렸던 곳, 이게 대부분 지금 만회하고 있는 곳 아닐까, 서울은.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중도층에서 대거 반발하면서 국민의힘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서울 표심은 지난 대선 때도 승패를 갈랐습니다. 당시도 박빙 승부였습니다. 대선 때.
자, 25개 구 중에 절반이 넘는 13개 구에서 후보 간의 격차가 5%포인트 미만인 박빙의 승부가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4.83%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를 한 것인데, 자,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이번에 이 여론조사에서 보면 무려 17%포인트로 앞서가고 있으니까, 자, 이걸 몰아가지고 지금 과반, 24석 이상, 자, 이 25석까지.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8석인데 지금 그것보다 훨씬 많은, 자, 3배가 더 많은 24석 이상의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지금 계파 갈등이 계속해서 이 부각된 탓에,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원래 41석이었지만 30석 정도는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자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이 후퇴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서울에서 벌써부터 민주당의 위기론이 나서고 있고, 그래서 곳곳에서 지금 이 이재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안팎에서 오늘도 이재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호남은 또 어떨까? 자, 호남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무려 14%포인트 폭락한 겁니다. 자, 지난주보다는 14%포인트가 떨어졌는데, 이 호남을 보니까, 역시 여기도, 자, 공천, 이 후유증이 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조사에서, 호남에서는, 갤럽 조사입니다. 갤럽에서는 67%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53%, 그러니까 무려 14%포인트가 폭락한 겁니다. 자, 호남 지역에서 무당 측은 지난주에 10%에서 이번주에는 26%로 두 배나 늘었습니다. 민주당에서 빠진 지지율이 무당층으로 그대로 옮겨갔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런데 이 국민의힘 호남 지지율은 지난주와 이번 주가 9%로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자, 여기서 민주당에서 빠져놓은 호남표는 따로 국민의힘을 가지 않고 무당층으로 옮겨갔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찍어주지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민주당도 지지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17개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자, 여기, 광주에는 여기 8석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5군데가 이 후보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4군데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다 탈락했습니다. 한 군데가 민영배입니다. 이재명이 벌써 딸랑딸랑 하는, 위장 탈당했다고 하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지금 민심이 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온 사람들, 뭐 이재명의 측근들, 변호사들, 이렇게 내리꽂는다고 하니까 호남에서 더 이상 호남 정당도 아니고 민주당의 기반이 호남도 아니고 이런 것 같으니까 호남에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대거 침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낙연 신당과 조국 신당입니다. 조국 신당은 오히려 역시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국이 뭐 김대중 정신을 내세우면서 계속해서 파고드니까 조국에 대해서 지금 비례대표는 조국 쪽으로 몰려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더불어민주당 결과적으로 이낙연을 가든 조국 신당으로 가든, 자, 서울과 호남에서의 이탈은 결국은 민주당 쪽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크게 질 수밖에 없는 구도가, 민주당은 사실상 일당 지위를 잃어버렸고 앞으로 더 얼마나 추락할 것인가. 그래서 이 홍영표 의원은, 자, 이재명은 100석 밑으로 된다, 100석이라도 괜찮다, 이야기를 했다고 이런 식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자, 자기는 이재명을 지키는 사람 말고 다 나가도 좋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어서 이재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결국 내부적으로 총기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제일 방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줄 사람만 꼭꼭 있으면 이재명 후속은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내년 8월 달에 전대, 그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까지 가는데 이게 이재명의 목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 자, 이재명은 자기 당 안에만 단속하는 걸 알았지 실제로 가장 중요한 서울과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 쑥쑥 빠지고 있다는 거, 자,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상당히 고무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까지 신중 또 신중하라,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욕심, 친명 정당을 만들려고 하다가 본인과 함께 민주당이 함께 망하고 있다, 그 길 이미 접어들었다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